국내 기업이 개발해 시장에 내놓은 산업용 중소형 로봇입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로봇이 필요한 기업을 일일이 찾아다니거나 사용을 권해야 했지만 지금은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중소형 로봇 도입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이제는 기업들이 앞다퉈 로봇을 찾고 있는 겁니다. 로봇 제조업체는 현장에서 중소형 로봇 시장이 커진 걸 체감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특히 그 사출 공정, 화장품 공정, 전자부품 쪽, 그쪽은 계속 좀 늘어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는 F&B 쪽 관련돼서 그 직원을 채용하기에 너무 힘들다. 이런 부분들과 저희 경량화된 로봇 설계를 이용을 해서 자동화를 구축하려고 하시는 수요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디지털 트윈 역시 서서히 기지개를 펴고 있습니다. 로봇 등 자동화 시스템 도입 전 디지털 트윈을 통해 가상 시운전이 가능해지면서 기업들의 관심도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그동안 기업들이 디지털 트윈 기술 자체에 관심을 가졌다면 이제는 견적을 내거나 도입을 검토하는 단계까지 왔다고 업체 측은 설명합니다. 가상 시운전을 쓰시면은 미리 이제 디지털 트윈으로 가상 모델을 만들어서 그쪽에서 이제 시뮬레이션도 해보시면서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충돌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검토해 볼 수 있는 솔루션들입니다. 최신 기술이다 보니까 지금 당장 수요는 없긴 한데요. 로봇 쪽이나 이런 쪽이 관심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와 같이 산업 디지털 전환에 대한 관심은 최근 코엑스에서 열린 스마트 공장 자동화 산업 전시회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났습니다. 국내외 500여 개 기업이 참가해 로봇과 인공지능, IoT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자동화 관련 제품과 솔루션을 선보였고 수많은 대기업과 중소중견 기업 관계자들이 전시회장을 찾았습니다. 오늘 오늘 행사가 이 코엑스 전관을 쓸 정도로 많은 업계가 참석한 것도 그런 우리 사회의 어떤 당면한 문제 해결과 우리 업계가 그만큼 이렇게 관심이 많고 그런 산업이 발전했다는 것을 방증하는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한편 지난해 산업 현장의 인력 부족 숫자는 18만 명 정도로 최근 몇 년 사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제조업 자동화 시스템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 여기에 생산성 향상과 안전사고 예방 등에 대한 이슈도 산업의 자동화와 디지털화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채널A 산업뉴스 이창수입니다.